청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무쌍신심요리제법, 산림경제, 고사신서, 치생요람, 해동농서 등 다섯 개의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기 1936년 45페이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루, 체, 술주자가 필요합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술 담은 병을 항상 물에 담가 놓는데 이 방법은 더운 철에만 적합하다. 고사찰료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루, 체, 큰 그릇, 독, 술통이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음, 1771년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이 방법은 무더운 다리에만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침에 활수 흐르는 물도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항상 술을 담은 병은 물에 담가서 쓰는데 이 방법은 무더운 달에만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 체, 큰 그릇, 항아리, 술주자가 필요합니다. 치생요람 강화 17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보통 술병을 물속에 담가 놓고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나와 있고요. 활수 샘물입니다. 일시정지 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아리 술주자가 필요합니다. 해동농서 서부수 18세기 말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루, 체, 큰 그릇, 항아리, 술주자가 필요합니다.